기상청은 10월 6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만 같은데요. 오늘은 가을 하늘을 벗삼아 가을을 더욱 빛내는 가을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개화하는 가을꽃은 백일홍, 코스모스, 국화 등이 있습니다. 가을꽃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위쪽에서 가지가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으로 100일 동안 결혼하기로 한 정인을 기다리다가 죽은 처녀의 넋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일홍은 보통 6월에서 10월 사이에 피고요. 선명한 색과 꽃송이가 잘 핀다는 것, 그리고 거대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해바라기는 8월에서 9월 사이 개화하는 1년생의 꽃으로 국화과에 속합니다. 해바라기의 씨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마가린이나 식용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고급 식물성 기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다음으로 익숙한 꽃, 바로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는 한해살이 풀로 흰색, 노랑, 분홍 등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오늘 소개해드린 가을꽃을 미리 알고 감상하신다면 운치가 한층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놓치지 마시고 꼭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일교차 큰 날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가운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